2020 고위모의고사 11월 32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빈칸 문제는 뭐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 단락. 그래서 이 단락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는데 음악에 관련된 거야. 바로 음악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빈칸이 뚫렸고, 그래서 우리 뭐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또 이제 변형 문제를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건데, 일단 변형 문제에 있어서 문장 넣기 순서보다는 문장 넣기의 단서가 되는 부분은 those memories. 물론 뭐 those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those memories.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는 대비하고, 그 외적으로 좀 대비를 한다 그러면 어휘 문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고동색으로 박스 쳐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뭐 이런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어법 문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네. 자,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원이지. 그래 놓고 이제 관계 대명사가 들어왔다. 관계 대명사절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절이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절은 얘를 이렇게 갈로 쳐버리면 뒤가 완벽하게 될 거야.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원이야. 그래서 동사가 is라는 거. 알겠지?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그게 해석원이거나 해석은. 그러니까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런데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음악이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significance, 어떤 중요성을 띌 수 있는데, take on 하면 뭐뭐를 지니다, 뭐뭐를 띠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에서 중요성을 음악이 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함에 의해서이다? 바로 방법에 의해서이다. 해놓고 the way 뒤에 how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뭐 이렇게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the way를 이렇게 how로 바꿀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떤 방식? 그것이 interacts with memory.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다 나왔지. 뭐에 관한 얘기야? 바로 음악이야. 음악이 우리 내면 세계에 중요하대. 근데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기억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음악이 우리 기억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memories. 해놓고 얘는 PP 형용사다. associated. 뭐 which are이 생략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동사가 ten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들, 어떤 기억들? 중요한 감정과 연관된 기억들이 tends to be more deeply, 더 깊이 박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기억에. 뭐보다는? 다른 사건보다. 자,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의 기억과 연관된다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어? 그런데 그 기억들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감정과 연관된,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 있는 그런 기억들이 더 깊이 박힌다는 거야, 우리 기억에. 그 얘기는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거겠지, 다른 사건보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지, more deeply. 자, 그래서 그 감정적인 기억들은 어떻겠니, 당연히. more likely to be vividly, 더 생생하게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어떨 것 같아? more likely to be recalled, 더 잘 회상될 것 같습니다. 뭐와 함께?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함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더 잘 기억될 것 같다라는 거야. 뭐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기억들보다는. 이 중립적인 기억들은 뭘 가리키니?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감정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기억보다 감정과 연관된 기억들이 훨씬 더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바로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음악이 자, 뭐 할 수 있다? 극도로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도로 감정적인 뭔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음악이 감정과 관련 있다 이 얘기네. 그래서 어떤 주요한 삶의 사건들이 can be emotionally, 감정적으로 heightened, 고조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음악이 감정적인 뭔가를 불러일으키니까 당연히 음악이 존재, 음악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음악이 있으면 어떻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의 기억이 어떻게 되겠니?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지고 그리고 더 잘 기억되어진다는 거야. 뒤에 딱 나오잖아. 분사구문이야. 보장하면서 뭐를 보장해? 그 사건의 기억이 어떻게?
아주 깊숙하게 encoded, 암호화되어지는 것을 보장하면서 자, 그 사건이 암호화되어진다. 그 사건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암호화되어서 아주 깊숙하게 틀어박힌다는 거지. 이 얘기가 바로 나중에 그 사건, 감정이 고조된 그 사건, 뭐에 의해서? 바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감정이 고조된 그 사건이 더 잘 기억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러한 기억에 대한 회복은, 그 얘기는 그러한 기억을 다시 회상하는 것은 이거지? 그러한 기억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기억들인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강화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한 그러한 기억에 있어서의 회복이 뭐에 의해서 강화되느냐? 바로 맥락 효과에 의해서 강화된대. 그런데 그 맥락 효과는 뭐냐? 이 맥락 효과가 그냥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 강화되는 거야. 근데 관계 대명사 들어갔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 where로. 뒤에는 완벽할 거야. 그 맥락 효과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맥락 효과에서 그 비슷한 맥락의 재창조가 뭐와 비슷한? 그것과 비슷한. 해놓고 다시 관계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들어갔지? 그것이 뭔데? 그거 설명하는 거야. 기억이 암호화되어졌던 그 기억이 암호화되었던 그것과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의 재현은 자,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can facilitate 그들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 그 기억이 암호화되어졌을 때 뭐에 의해서 암호화되어졌어? 어떤 음악에 의해서 암호화되어졌잖아. 음악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충만되어져서 그게 암호가 되어졌잖아. 그런데 그 기억이 암호화되어졌던 것과 바로 비슷한 어떤 맥락의 재현이 그 회복, 기억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다가 자기가 바람을 맞았다고 쳐. 이제 아니 퇴짜를 맞았다고 치자. 이제 절교 선언을 당한 거야. 그때 이제 아주 슬픈 음악이 깔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그 음악이 들릴 때마다 그 여자한테 퇴짜 맞았다는 그 기억 때문에 아주 슬퍼하게 된다는 거지.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거야. 바로 그거지. 바로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게 뭐다? 바로 음악이라 이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블랭크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생생한 그 사건의 기억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바로 감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바로 음악이지, 음악. 음악. 그 음악을 다시 듣는 것. 그때 들었던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것이 강렬하게 생생한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그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것. 뭐와 연관된? 그 사건과 연관된. 그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것이 바로 강렬하게 생생한 그 사건의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휘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more deeply를 예를 들어서 less를 한다든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evocative. 이거는 어휘를 너희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감정적으로 뭐야? 고조될 수 있잖아. 이런 걸 반대로 lowered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암호화되어지는데 이걸 틀리게 낼 것 같으면 decoded 하겠지. 이거는 암호화되는 게 아니라 해독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enhanced 되어진다는 거를 뭐 weakened, 약화되다.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잖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갖다가 different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은 선생님 늘 얘기해. 어휘 문제를 그냥 이 지문 자체를 아 이때 이 어휘가 쓰였지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말이야.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혹시 어떤 식으로 어휘가 바뀐다 하더라도 너희가 충분히 어휘 문제는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겠지? 자 그래서 32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